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울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 수백 명이 몰려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메프 대표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불안한 고객들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위메프에서 판매한 여행 상품 등을 환불받으려는 고객들입니다. 환불과 정산이 계속 늦춰지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자 고객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위메프 대표는 고개를 숙였지만 고객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불편한 기침을 죄송합니다. 소비자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상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좀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장에선 수기로 신분을 확인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유메프에서 판매 대금 정산이 줄줄이 늦어지면서 소비자들과 판매사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던 주모 씨는 유메프에서 항공과 숙박권을 결제했지만 여행 가기 나흘 전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행 가기 4일 전에 그 여행사의 통보를 통해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다라고 통보를.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도 티몬과 유메프가 보름 전 줘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된다고 해서 17일에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7일에도 지급이 안 되고 사실 이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업계에선 현재까지 위메프와 팀원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할 때 피해 규모는 최소 1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는 자금난 때문입니다. 모 회사인 싱가포르 기업 큐텐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벌어진 일이란 분석인데 문제는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중소업체들까지 덩달아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팀원과 위메프 유동성 위기는 입점 업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도 못 받기도 했지만 주변에 이제 벤더사들도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여쭤봤을 때 뭐 많게는 막 10억 가까이도 있고.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원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의 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피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모회사인 큐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큐텐은 최근 2년 사이 팀원과 위메프, AK몰 등 회사 5개를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인수 전부터 적자가 누적된 팀원과 위메프의 재무 상태는 큐텐에 인수된 뒤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위메프 영업 손실은 1,025억 원으로 1년 새 84% 급감했고 팀원은 감사 보고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물류자 회사 Q익스프레스를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무리한 확장을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팀원, 위메프 모두 자본 잠식 상태로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면서 지급 불능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